정답은 삐삐입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일본 원작 드라마 꽃보다 남자는 일본 속담 꽃보다 경단에서 유래된 제목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꽃보다 경단과 유사한 뜻의 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의 명산과 연관된 속담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흥이 난다는 뜻의 이 속담은 무엇일까요? 꽃보다 경단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리 예쁜 꽃보단 먹을 수 있는 경단이 중요하다. 이것과 비슷한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어디에서 온 누군가요? 청주외고 일본어과 2학년 이희주입니다. 청주외고 일본어과! 일본어의 꽃보다 경단이란 뜻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직 그 정도 깊이까지는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아니, 드라마는 배웠는데 그런 속담은 들어본 적 없는데. 자, 지옥에서 돌아왔다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패자부활전에서 돌아왔는데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패자부활전에서 부활했을 때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기분이 어떤가요? 다시 죽으러 가는 느낌. 네, 꽃보다 남자는 일본어로 하나요리 당고라고 읽는데 꽃보다 경단이라는 일본 속담을 패러디한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금강산도 식후경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기후적 특징입니다. 기온의 측면에서는 대륙성 기후로, 강수나 바람의 측면에서는 이기후로 규정. 여름은 무덥고 비가 많으며 겨울은 춥고 건조한 이기후는 무엇일까요? 답판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오늘 골든벨 나와서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예, 저희 담임 선생님 여기 와 계신데요. 아, 제가 정말 너무 못난이였거든요. 못난이였고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했는데 저를 잘 이끌어주신 선생님이거든요. 저기죠, 저분. 선생님께 한 말씀 드려볼까요? 저 선생님, 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이 저한테 제가 오늘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된장찌개 먹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그 고기 주셨잖아요. 그때 저 느꼈어요. 선생님은 제 사람이에요.